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의 신학은 다음에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 Sola Gratia, 오직 은혜. Sola Fide, 오직 믿음. Soli Deo Gloria, 오직 주님께만 영광. 그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였고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논제를 내걸고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진지한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깊이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깊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절의 말씀에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나에게 주어진 그 수동적인 의를 내가 믿음으로 솔라 피데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 잔치상을 베풀어 줍니다. 탕자는 죄인입니다. 전혀 의로움이 없습니다. 탕자의 형이 한 말이 100번 옳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창기와 먹어버린 이 아들, 어떻게 이 아들에게 잔치상을 베풀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면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아버지, 정신없이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니 나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오직 그 사랑을 믿음으로 소중한 아들이 됩니다. 사실로 죄인입니다. 사실로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때 오직 그 사랑을 믿음으로 소중한 아들이 됩니다.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그는 이렇게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 문이 열리고 자기 스스로 직접 그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 만큼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로마서 주석을 두 번이나 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의 총 주제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4장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닙니다. 다윗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 이전에, 그의 선행 이전에, 지금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다는 그 헌신도 아닙니다. 훨씬 그 이전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으로 가라는 건지 서로 가라는 건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 방향과 지명을 미리 일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서 있는 바로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이다.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다 하셨으면 그저 적어도 거기 거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에서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브라함, 실수 없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고 많은 허물과 실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땅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들 문제, 이건 더 심각합니다. 분명히 75세 때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집에 있던 종으로 키웠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양자로 삼습니다. 상속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 창세기의 장면을 읽어보시면 15장, 16장, 17장, 18장 그 장면 장면마다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재밌는 대화가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히 보시고 15장이 처음 시작되는 대로 이제 내가 지극히 너에게 큰 상급을 주리라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하나님 저에게 또 뭘 주시려 합니까? 저에겐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많은 상급을 주신다 하들 그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 안 주셨으니까 제 집에 있는 종 중에 지금 양자 삼은 이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대화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곡절 깊은 대화 아니겠습니까?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리라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좀 닫혀 있어요. 하나님, 엘리에셀이 상속자니까 엘리에셀이 그 재산을 상속으로 받겠구만요.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이제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저 수많은 별들을 봐라.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 앞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다시 믿습니다. 바보처럼 믿습니다. 멍청한 사람처럼 믿습니다. 수년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다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말씀과 만나는 순간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었어요. 언제 그랬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전혀 묻지 않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심한 것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의심할 만하다, 힘들할 만하다, 종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만하다, 지난날의 실수, 의심, 그 모든 허물 다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나 여러분, 15장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역시 아들이 또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들어가시면 아브라함이 하가를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씨바지 얻어다가 아들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은 나이가 자라서 이스마엘의 나이 13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자고요. 75세 나이에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1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지금 엘리에셀 종을 양자 삼았습니다. 상속자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리라. 기다렸는데 아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첩을 얻어서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입니다. 다시 1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시면 그 아브라함이 이런 표정으로 나옵니다. 웃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며 내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이스마엘이나 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에 많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곡절이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수십 년 지났습니다. 벌써 그 약속 지난부터 25년 지났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나 그냥 편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는 휘청거리지 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 99세의 나이에 그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할례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을 줍니다.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과 함께 내가 이 언약을 세우리라.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 말을 믿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도대체 몇 년이 흘렀습니까? 내 나이가 몇입니까?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더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말을 장막문 뒤에서 듣고 픽 하고 웃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여성의 생리가 다 끊어졌고 나는 노쇠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어찌 그런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야, 왜 네 아내 사라가 웃으면서 저러느냐? 그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사라가 너무 두려워서 아닙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어놓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모든 허물을 또다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웃었느니라.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 네가 웃을만도 하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는데 그래, 웃을만하다.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의심까지도 다 덮어주세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18장의 장면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다시 믿는 거예요. 다시 바보처럼 믿는 거예요. 멍청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할망구가 다 된 사라와 신방을 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지금 아브라함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요. 휘청휘청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을 때 그동안 가졌던 많은 의심, 그 잘못, 그 부끄러움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입니다. 비웃었다는 뜻도 되고 웃음이라는 기쁨도 되고 이삭 때문에 여러 번 웃었잖아요. 그 아들을 얻게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의로운 사람이 아니옳습니다. 실수 많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아놓고도 흉년 들었다고 애국 갔어요. 죽을 고생했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들 준다고 했는데 엘리에셀을 이 종을 양자로 삼지를 않나. 또 서자인 이스마엘을 만들고 실수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지는 순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모든 실수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또 이 믿음으로 이삭을 아들로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들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4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한 것입니다. 죄송한 간증입니다만은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시겠다고 소원기도를 하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든 성경이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는데 저는 도무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화 같은 데 보시면 예수님 얼마나 잘생기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훌륭한 말씀을 하신 분인데 근데 직접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너무 이상해요. 그 명민한 대학생의 머리로 읽어보니까 도대체가 말이 안 돼요. 서른 살 정규교육 받은 건 하나도 없고 직업도 목수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은혜되는 말씀이지 서른 살 먹은 목수가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이거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값비싼 향유나 아들을 옥합을 깨서 머리로 발을 닦아요. 저 같으면 아 이러시지 말라고 그럴 것 같은데 도어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전하게 하라. 예수님의 기적도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성인이라고 하면서 이걸 믿어야 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기도고 뭐고 다 집어던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왕 집어던질 거 공부라도 해보고 끝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다 공부합니다. 공부해보면 다른 것은 다 설명됩니다. 마호메트요. 이슬람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불교요. 불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주 고급 종교입니다. 그 저급한 종교가 아닙니다. 아주 고급 종교입니다. 브라만이라고 계급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다 PhD들이에요. 다 닥터예요. 공자도 보면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설명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도대체가 설명이 안 돼요. 30살 먹은 청년 목수, 깡패 비슷한 청년들 몇 명 데려다가 예루살렘 뒷골목 방황하다가 딱 3년 폐고합니다. 그리고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끝나야 될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그 제자들 얼마나 한심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며칠 전에도 우의정 좌의정 하면서 한자리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더 한심한 것은 따라다녔던 모든 제자들이 말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나도 그러면서 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다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변합니다. 자기 고향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믿기 쉽게 만들 텐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텐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기 어렵게 만듭니까?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어요? 두 달 전에 뿔뿔이 다 도망가처럼 간 사람인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또 복음 전도한 것 때문에 뭐 한자리 차지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한몫 봤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믿기로 합니다.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져요. 믿기지 않는 사실이죠.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대신 죽이셨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100세의 아들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이미 사랑하셨어요.
바울로 따지면 다메섹 석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그 순간에 나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7장에서 오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 그래도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는데 지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와 함께 화평된 자의 그 화평된 복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모든 실수, 모든 부끄러움, 모든 죄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고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나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적당히 믿을 수가 없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미친놈이든지 성령으로 잉태하셨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바람이 났든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식 웃긴 이야기든지 아니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